결혼 초부터 와이프에게 난 외아들이니 언젠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연애할 때는 외아들이니 당연히 각오하고 결혼하는 거라고 믿었고요. 근데 결혼 연차가 지날수록 와이프가 말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신혼 때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니 절대 안 된다로 바뀌더군요. 모든 원인이 부모님 봉양 때문만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모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혼할 거라고 최후 통첩을 날려버리게 되었고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에 질리기도 하고 애들한테 돈은 무지하게 들어가지 남자로서 제 인생은 없지 자유시간도 없지 거기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기 싫다고 하니 더 이상 와이프랑 아이들을 부양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따라가겠다고 하고 저도 혼자서 키울 자신 없고 매월 양육비 30만원으로 친권 양육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를 안 한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이혼 진행 과정에서도 크게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혼하고 나서 부모님 집으로 제 짐을 넣으려고 하니 엄마가 일단 회사 근처에 가 있다가 오는 게 낫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합가를 거부하시네요. 며느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합가하자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이혼하고 나니 각자 사는 게 좋겠다고 하시네요. 결혼 생활도 아파트 월세 살아서 재산분할 같은 건 할 필요도 없었고 이혼도 쉬웠는데 정작 이혼하고 나니 피하시는데 저는 계속 원룸 살기도 그렇고 애엄마는 친정집 들어가서 사는데 나만 붕 떴네요. 다시 합쳐보자고 해야 할지 아버지는 제가 너무 성급했다고 하십니다. 진작에 말씀하시지 이제 와서 그러시네요. 언제는 시부모 안 모시는 여는 데리고 살 필요 없다시더니 엄마는 자꾸 얘기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살면 된다고 그러시고요. 저는 어찌해야 되나요? 크크크 올해 본 사연 중 제일 재밌네요. 수발 들어줄 며느리는 없고 나이 들어 아들 뒤치다꺼리하게 생겼으니 아들과 합가 거부? 결혼 생활도 질리고 자기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서 양육비는 30만원. 자기 인생 자유시간 없고 부모님 모시기 싫다는 와이프랑 자기 자식도 부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아내도 자식들도 다 버려놓고 본인이 부모한테 버려질 건 예상 못했나봐요. 자유를 얻고 나니 아쉬운가 봐요. 다시 합쳐보자고 해야 하나라니요. 과연 전 와이프가 받아줄까요? 애들이 두 명인데 양육비 월 30이라고요? 헐, 정말 싸게 치워버리셔서 좋으셨겠어요. 합가해서 며느리 부려먹으며 편히 살려고 했더니 아들이 이혼하고 왔네? 이혼한 아들 뒷바라지 해줄 생각하니 그건 또 힘들겠다 싶어서 아들이랑 합가는 안 함 크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